안녕하십니까. 오늘 19번째 제이쿼리 DOM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DOM이라고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DOM은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HTML 문서를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DOM 관련돼 갖고 그 ID나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문서를 선택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객체를 이동도 해보고 삽입이나 뭐 삭제 등등의 작업을 했는데요. jQuery를 이용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던 DOM 작업보다 더 간결한 간단한 코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객체를 삽입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 다음에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DOM 조작을 위한 문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 생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달러하고 이렇게 함수를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선택자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반면에 선택자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달러 가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HTML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만으로도 바로 우리가 객체, HTML 문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선택자죠. 선택자. 랩이라는 선택자를 랩 오브젝트에 담아놨어요. 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담아놓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디비전 오브젝트에서 달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달러 안쪽에다가 우리가 HTML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하나의 문서 객체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특정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append true라는 메소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append tru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붙여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고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보는 게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body 태그가 있어요. 일단 HTML 태그를 먼저 보면 body 태그가 있고요. body 태그 안에는 division 태그로 이렇게 ID가 랩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상태로만 보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객체가 지금 딱 하나 있고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서에 아무 내용도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해보는 거를 jQuery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document ready 문서가 다 로드가 되면 얘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를 선택을 하는데 ID가 랩인 녀석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객체를 선택을 해서 변수에 담아놨습니다. 랩 오브젝트로 담아놓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jQuery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자 CSS 선택자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다가 바로 어떤 걸 써요? HTML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HTML 문서 객체가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비전 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디비전 태그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 하나 있는 거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거 갖다가 디비전 오브젝트에 변수에 담아놨습니다. 똑같은 디비전 태그인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디비전 오브젝트를 append to 어디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하는데 어디에 추가해요? 랩 오브젝트에 추가한대요. 위에서 만든 객체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디비전 오브젝트 객체를 랩 오브젝트에 추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 만든 요 객체, 디비전 오브젝트죠. 요 객체를 어디? 랩 오브젝트, 요기 안에다가 추가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든 객체 얘가 이 안에 이렇게 새로 생성돼서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 jQuery 라이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좀 보면 여러분들이 자, 결과물을 볼게요. 요 윗부분입니다. Hello jQuery. 실제로는 HTML 문서에 아무 내용도 없었죠. 아무 내용도 없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저기 객체가 만들어져서 삽입이 됐고요. 실제로 엘리먼트도 보면 바디 태그 안에 랩이 있습니다. 랩 안에 보면 방금 그 자바 jQuery를 이용해서 만든 디비전 태그 Hello jQuery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세 줄, 하나, 둘, 세 줄로 썼는데요. 이렇게 세 줄로 쓰지 말고 한 줄로 우리는 앞 시간에 jQuery에서 jQuery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체이닝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메소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일단 생성을 했고요. 객체를 생성된 객체에 append true 붙입니다. 랩에. 그리고 그 녀석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꾼다고 CSS 메소드까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세 줄을 한 줄로 줄여서 간편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다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 객체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앵커 태그죠. 앵커 태그를 쭉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의 속성, href 속성, 타겟 속성, 그 다음에 이렇게 닫는 태그도 넣고요. 그 다음에 br 태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를 위와 동일하게 똑같이 달러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것을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 랩 오브젝트에 또 붙였네요. 그러면 위쪽에서 디비전 오브젝트 붙였고, 여기서 앵커 오브젝트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객체 두 개가 생성돼서 그 화면에 붙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디비전 태그에다가 먼저 요 객체 붙였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 요 녀석 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같은 녀석은 이미지 태그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는 또 img 태그를 써갖고 속성을 쓰고 이렇게 해서 append true를 이용해서 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개 정도를 붙여봤는데 세 개, 하나는 그냥 텍스트 노드죠. 텍스트 노드를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에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는 거죠. 그 속성이 있는 객체를 앵커 태그나 img, 이미지 태그처럼 붙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속성을 붙일 때 이렇게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src라는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속성도 있죠. 아니, 저기 뭐야. width, height, 높이와 가로와 높이의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런 속성을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템프 오브젝트에 제가 src,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width, height, border. 다 이렇게 가로, 세로, border 값을 다 속성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달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위쪽에서는 이 안에 속성을 구구절절히 다 써줬어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만든 객체, 속성을 나타내주는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하나 매개변수로, 두 번째 매개변수로 던져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또 어디, 그러면 이게 객체가 생성된 거죠. 객체 생성된 거 갖다가 랩 오브젝트에 또 어펜드 툴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속성, 우리가 템프 오브젝트에 만든 속성, src라든가 width, height가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값도 들어갔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달러하고 가로만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구구절절히 다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속성이 있는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적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외부에서 따로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만 관리해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 인수,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서 객체를 뽑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표를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앵커 객체라든가 이미지 객체를 만든 다음에 랩이라는 디비전 태그 안에다가 삽입을 했죠. 그때 이용한 게 append2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append2 말고도 append, prepend, prepend2, 그다음에 insert after, after, insert before, before 총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다 쓰이진 않고 그냥 개인 취향껏 기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취향껏 쓰는데 일단 8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자, 도큐멘트 레디 해갖고 지금 jQuery가 쭉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랩 오브젝트를 변수에 담았습니다. 랩이 뭐냐면 얘죠. 네, 여기 있고 이 녀석은 지금 자식 객체로 디비전 태그 컨텐츠라는 디비전 태그만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갖다가 실제로 이 상태만 가지고 위에 jQuery가 기능군이 안돼 있다. HTML, 순수 HTML만 가지고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예, 요렇게 됩니다. 뭐 없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만든 HTML 코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객체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객체를 어떻게 생성했냐면, 디비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비전 헬로우 jQuery라고 해서 이렇게 디비전 태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제 객체를 삽입해요. 근데 객체를 삽입하는 메소드가 총한 8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하나부터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먼저 append2가 있는데요. 디비전 오브젝트 우리가 새로 만든 오브젝트를 어디 어디에 붙여라. 랩 오브젝트에 붙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객체가 있죠. 기존에 있는 객체가 있는데, 예, 헬로우 제컬에서 기존에 있는 객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랩에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밴드 2 새로 만든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디 어디에 뒤에 있는 오브젝트에 추가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먼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ppend가 있는데요. 자, 요건 뭐냐면 자, 결과를 먼저 볼게요. 결과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append2는 어디 어디에 붙이는 거지만 append는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랩 오브젝트에 이 뒤에 있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두 개가 어떻게 해요?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append2냐, append냐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위치만 바뀌는 것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서 살펴본 append는 그 객체 다음에다 붙이는 거였죠. 근데 그 이전, 다음이 아니라 어떠한 객체 이전에 붙이는 명령이 prepend입니다. 그래서 prepend2는 append2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뒤에 있는 오브젝트 뒤에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겠죠. 랩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랩에 prepend 앞쪽에 붙여라.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붙는 삽입이 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프리펜드는 뭔지 아시겠죠? 프리펜드는 앞쪽에 있는 객체에서 앞쪽에다가 요 뒤에 있는 객체를 붙여라.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프리펜드 2하고 프리펜드 그 대상과 타겟이 바뀌는 거, 타겟의 위치가 바뀝니다. 타겟의 위치만 바뀔 뿐이지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를 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선적으로는 좀 직관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거 프리펜드 2하고 아니 어펜드 2하고 프리펜드 2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른 문서를 볼 일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어펜드와 프리펜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추가하는 거였고요. 인서트하고 인서트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삽입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비전 오브젝트 새로 만든 객체를 랩 오브젝트에 넣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뭐 그 문서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코드 구현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어펜드는 추가하는 거니까 이 안에 랩 안에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객체를 랩 오브젝트에 인서트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랩 오브젝트 다음에 객체로 추가 저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프터 자, 애프터도 인서트 애프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타겟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서트 비포 애프터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전에 랩 이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비포 말고 비포는 타겟의 위치만 바뀔 뿐이지 결과 화면상에 출력되는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타겟의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펜드 2, 어펜드, 그다음에 프리펜드 2 다 네 가지 중에 어펜드 2, 프리펜드 2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펜드하고 프리펜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타겟의 대상의 위치만 메소드를 사용하는 대상의 위치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서트 현재 내가 선택한 객체에서 새로 만든 객체를 그 안에 그 기존에 있는 객체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새롭게 자리를 잡아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객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은 어펜드 2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랩이라는 디비전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1 디비전 태그 하나, 그 다음에 컨텐츠 2 디비전 태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텐츠 1의 p 태그는 빨간색이고요. 백그라운드가. 그 다음에 컨텐츠 2의 p의 백그라운드는 노란색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가 화면상에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컨텐츠 1의 백그라운드는 빨간색, 컨텐츠 2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노란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네, 우리가 입력한 코드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jQuery로 뭔가 조작을 하고 싶어요. 랩에 컨텐츠 1의 p 태그 누구예요? 랩에 이게 자손 선택자죠. 그래서 랩에 컨텐츠 바로 밑에 있는 컨텐츠 1,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의 p 태그, p, 클래스가 p 이 녀석, 얘네요. 이 녀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해서 어디? append to 랩에 컨텐츠 2로 옮긴대요. 추가한대요. 그러면 요 녀석이 어디로? 컨텐츠 2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컨텐츠 1 안에 원래 p 태그가 있었죠. 이 p 태그를 jQuery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append 또 어디다 붙여요? 컨텐츠 2 랩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이 2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들어갔기 때문에 컨텐츠 2에 있는 p 태그, 후손 선택자죠. 후손 선택자의 p 태그는 노란색이죠.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뀐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 객체를 조작할 때 이렇게 객체를 띄어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소스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명시를 저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럴 때 어떤 스타일이 적용돼 있으면 그 스타일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객체를 이동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동했는데 새로 이동한 객체에는 이런 스타일리스트를 주기 싫어요. 그러면 특정한 아이디나 특정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따로 여기서 스타일리스트를 줄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주던 아니면 jQuery를 이용해서 주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이동 굉장히 중요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거니까 꼭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객체 도움 객체 조작에서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 추가하고 삽입하고 그다음에 이동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복제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제는 영어로 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론 메소드를 jQuery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소스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HTML 태그를 보면 디비전 태그로 하나 감싼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컨텐츠라는 디비전 태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p 태그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별 내용 없죠. 디비전 태그 하나 만들어졌고 그 안에 컨텐츠 1이라고 텍스트 노드 들어가고요. 그 안에 뭐 디비전 태그라든가 p 태그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먼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jQuery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주는데요. 먼저 네, 이렇게 할게요. 먼저 선택자가 들어갑니다. 랩에 요게 자손 선택자죠. 그래서 랩 바로 밑에 있는 디비전 컨텐츠 1입니다. 이 녀석을 선택하고요. 이 녀석의 어떤 거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p 태그를 또 선택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갖다 복제한대요. 똑같이 하나 복제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 카피본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피된 객체를 co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co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co를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랩에 컨텐츠 1에 붙인대요. 랩에 컨텐츠 1에 붙입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이 녀석을 복사해서 여기 안에 또 하나 붙이는 거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몇개 나타나겠어요? 두 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복제된 그 여섯 가지. 그러면 그러고 보면 이렇게 원래 코드상으로는 하나밖에 없었던 p 태그의 객체인데 클론 복제해서 또 하나가 나타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요 전에 알아봤던 이동은 그냥 이동되는 거고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곳으로 복사본을 뜬 다음에 그 복사된 객체를 append true를 이용해서 어디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결과적으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가 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밑에 좀 볼까요? 자, 위쪽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랩에 컨텐츠의 p 태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클론 먼저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여기 이걸 갖다가 append to 어디다 붙이냐면 랩의 컨텐츠 즉 위쪽에 두 줄로 된 거를 갖다가 한 줄로 표현한 예고요. 그리고 append를 쓰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ppend to가 아닌 append를 쓰면 타겟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랩 컨텐츠 1에 append 뭐를 붙여라? 랩 컨텐츠 p 태그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붙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는 다 똑같은데 한 줄로 쓰느냐, 두 줄로 쓰느냐, append to를 쓰느냐, append를 쓰느냐의 차이만
것만 알아두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 자, 오늘 굉장히 제이쿼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이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거의 상당수의 부분의 일들이 DOM 조작을 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객체를 생성하고, 어떠한 경우에 삽입하고, 이동하고, 복제하고,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되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객체를 삽입하거나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DOM 조작에 관해서는 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문서를 조작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